갤럭시 S25 엣지가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야, 삼성 진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뭔가 엔지니어링이랑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라고 할까요? 엔지니어링 크래프트맨십. 안녕하세요. IT는 형테크 형테이자입니다. 갤럭시 S25 엣지가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제가 실물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첫 느낌이 정말 이야, 뭔가 엔지니어링이랑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라고 할까요? 야, 삼성 진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이거 한둘로 요약하면 카메라 두 개인 갤럭시 S25 울트라인데 크기는 플러스 정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갤럭시 S25 엣지 신제품 간단히 이제 리뷰를 해드리고, 그리고 스토어 가서 아까 우리가 색상이랑 케이스랑 다 찍어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드파티 케이스 업체 중에 유명한 곳이죠. 픽앤 케이스도 여러 개 구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이거 다 빨리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가보시죠. 네, 제가 들고 나온 색상은 티타늄 제트 블랙입니다. 이게 보시면 와, 사이즈가 엄청 얇아요. 그리고 완전 깻잎통처럼 이렇게 각져 있습니다. 이거 S24 울트라거든요. 이거 둘이 비교하면 보이세요? 와, 얘는 8.6mm고요. 얘는 5.8mm입니다. 보면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5.8mm가 나오고요. 이게 아이폰 프로 맥스거든요. 광학을 낀 제품이랑 비교해보면 얘는 거의 9mm에 육박하죠. 얘는 스펙상 8.25mm인데 이게 강화유를 붙였을 때 거의 8.9mm. 1월 달에 나온 S25 시리즈랑 봐도 꽤 비교가 되는데, 이게 S25 기본이 7.2mm고 S25 엣지 5.8mm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랑 비교하면 한 19% 정도 줄어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이거는 진짜 가까운 삼성 스토어나 다른 이제 뭐 대리점 가서 실물을 진짜 꼭 한번 만져보세요. 1-2mm 차이가 뭐라고 막 유난 떠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예전에 아이패드 3세대 나왔을 때 충격이랑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 또래 분들은 기억할 텐데 그때 갤럭시 알파가 진짜 얇고 이쁘게 나왔어. 그거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거의 20% 가까이 두께가 줄어들었죠. 그립감 차이가 진짜 커요. 되게 균형감 잡혔고, 무게도 보면 S25 기본 모델이 162g이고 플러스가 190, 울트라가 218g이거든요. 근데 S25 엣지는 이게 163g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차게 꽉꽉 다 채워놓고 S25랑 무게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는 플러스인데 두께는 가장 얇고 무게는 기본 모델 정도다. 불안하기도 해요, 이게 휠까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영상으로 설명을 해도 진짜 가서 만져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오늘부터 전국 삼성 스토어에 다 깔렸고, 그러니까 실물 궁금하신 분들은 얼른 가서 만져보세요. 색상도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번에 갤럭시 S25 엣지는 티타늄 실버, 티타늄 제트 블랙, 티타늄 아이스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옵니다. 이게 S25에 있는 다 컬러인데 조 세 가지의 딱딱딱 인기 컬러예요. 이번에 제가 미디어 간담회를 끝났거든요. 거기서 질문이 많이 나온 게, 지난번처럼 배송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하냐 막 이런데, 삼성이 이번에 좀 준비를 제대로 했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색상이 막 분산돼가지고 이게 수량을 맞추기 어려운데, 이번에 딱 진짜 인기 색상만 골라내가지고 이제 배송 지연 사태는 이제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제 티타늄 실버의 경우 은갈치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실제로 보면 실물이 진짜 이쁩니다. 고급스러운 실버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매력이 되게 있는 느낌? 그러니까 옆 프레임은 티타늄 실버 색상으로 돼 있습니다. 티타늄 아이스 블루를 보면 요거는 S25의 메인 색상이죠. 요거 아이스 블루보다 엣지 아이스 블루가 좀 더 실버기가 빠지고 약간 더 블루가 들어간 느낌? 그리고 이거 티타늄 제트 블랙을 보면 이건 진짜 좀 고급스럽고 그건 잘 빠진 블랙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무난무난하고 좀 고급스러운 게 좋다 이런 분은 블랙으로 가시면 좋고, 좀 더 뭔가 이질적이고 AI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스 블루, 그리고 약 뭐라지 밝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버로 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세 가지 색상을 한 번에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을 이어서 볼게요. S25 시리즈 다 전체 라인업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건 S25 울트라, 그리고 이거는 S25 엣지, S25 플러스, S25 노말입니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S25 시리즈와 다르게 카메라 섬이 하나 더 생겼어요. 기존에는 후면 카메라들이 카메라 섬 없이 이렇게 렌즈만 툭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중 카툭 튀죠. 이번에 엣지는 두께가 많이 얇아서 그런지 카메라 부분에 카툭 튀가 어쩔 수 없이 좀 생겼어요. 삼성이 이번에 이 5.8mm 두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 자체를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설계했다고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중 카툭 튀로 어떻게 좀 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삼성 이제 공돌이 성님들 다 갈려서 여기 들어가, 하단을 보면 심카드 트레이랑 C타입 포트 여기 있는데 약간 중앙 정렬이 안 된 느낌이 좀 있어요. 두께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좀 이해는 됩니다. 이제 스펙을 좀 볼까요? 가장 먼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약 6.7인치로 갤럭시 S25 플러스와 동일한 사이즈고, 3120x1440 QHD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가 들어왔습니다. 화면 최대 밝기는 2600니트고요. 전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S25 엣지가 갤럭시 최초로 코닉 고릴라 글라스 세라믹 2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찾아보니까 고릴라 글라스 세라믹 2가 세라믹 구조라서 두꺼운 레이어 기반 구조인 아머 2보다 좀 더 얇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도 면에서는 아머 2만큼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주사율은 S25 시리즈 모두 동일하게 1에서 120Hz 가변 주사율이 들어갔습니다. 카메라의 경우는 망원 카메라 없이 이어카스 광각 카메라와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면은 1200만화소 전면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메인 카메라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살짝씩 너프가 됐어요. 이제 뭐 모듈을 이제 재설계를 해서 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망원을 빼고
초광각을 살렸어요. 카메라 품질도 이렇게 빠르게 보여드리면 초광각으로 찍으면 이 정도 퀄리티, 1배 줌은 이 정도, 광각 2배 줌, 3배 줌, 10배 줌은 이 정도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카메라는 삼성도 계속 강조했죠. 동일한 경험을 주도록 노력했다고. 불이 다 꺼진 방인데도 이 정도 퀄리티 다 나옵니다. 대신 망원 렌즈가 없어서 인물 사진 촬영할 때 보시면 이제 1배 줌, 2배 줌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최초로 전면 카메라에서도 로그 촬영을 지원한다고 해요. 더욱 자세한 카메라 리뷰는 이제 롱텀 리뷰에서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배터리는 S25 시리즈 중 가장 작은 3900mAh가 들어갔습니다. 7세 경우 S25 시리즈에 들어간 이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가 동일하게 들어갔어요.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와, 멀티 1만 점을 넘네요. 뭐 칩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발열을 잘 잡아야겠죠. 저도 질문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얇아지면 열을 어떻게 잡냐,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삼성에서도 이번에 많이 진짜 노력을 한 게, 이게 갤럭시 S25 플러스랑 동일 크기잖아요. 근데 베이퍼 챔버 크기는 S25 플러스보다 10% 정도 커졌다고 해요. 대신에 울트라보단 조금 작아요. 그리고 갤럭시 최초로 이제 홀 구조를 넣어가지고 이제 방열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고 해요. 오늘 미디어 간담회에서도 이제 현업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공학적인 부분을 엄청 강조했어요. 노태훈 사장도 이제 크래프트맨십, 장인 정신을 막 언급하고 막 그랬거든요. 엔지니어링 크래프트맨십. 이번 갤럭시 엣지는 뭔가 엔지니어들이 정말 이제 뽕차는 그런 느낌? 그래, 너무 이쁘잖아. 발열은 저희가 이제 긱벤치 돌리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뒷면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자세한 발열 정도와 배터리 러닝타임은 저희가 실사용을 좀 더 해보고 롱텀 리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충전 속도는 25W고요. 무선 충전의 경우 C2 인증 마그넷 이용 시 15W로 가능합니다. 네트워크는 시리즈 모두 와이파이 7까지 지원을 하고 방수 방진 등급은 IP68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아래 위가 동일하진 않고요. S25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해요. 저장 용량은 256GB, 512GB로 출시가 되고 메모리는 12GB 단일입니다. 가격의 경우는 256GB가 149만 6천원, 512GB가 163만 9천원입니다. 이게 S25랑 진짜 울트라 딱 중간 가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전 예약의 경우에는 14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지고 삼성 스토어에서는 오늘부터 사전 예약이 들어갔어요. 우리 PD님이 홍대 스토어 가서 거기 1바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무슨 색으로 샀어요? 아이스블루. 아, 역시. 이게 AI 기능들 모두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사진 지우고 뭐 영상에서 잡음 빼주는 거 이런 거 다 지원을 하고요. 그럼 케이스 좀 볼까요? 케이스는 삼성 정품의 경우 클리어 마그넷 케이스가 들어가고 카인드 수케이스, 그리고 실리콘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져온 거는 슈피겐 맥세이프 투명, 맥세이프 네오 1 디자인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S25 엣지가 이게 여기 전에 되게 얇고 이거 껴보면 아 이거 대박이다. 케이스 껴도 이게 진짜 얇아요. 케이스 껴도 두께가 8mm가 안 돼요. 갤럭시 그냥 울트라 생폼보다 얇다는 거야. 진짜 이게 대박이야. 이번에 슈피겐 케이스는 이제 C2 마그넷 인증을 못 받긴 했는데 그래도 슈피겐 케이스들이 자력이 강해서 충전 다 됩니다. 이렇게 그립톡을 쓰거나 이제 뭐 충전기 붙여서 충전할 때 되게 편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속도는 어떤지 나중에 우리가 롱텀 리뷰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맥세이프 되는 이런 케이스를 하나 써가지고 뭐 차에서 내비로 쓰고 잘 쓸 것 같아요. 오늘 갤럭시 25 엣지를 빠르게 훑어봤는데요. 일단 폰은 예쁘고 가볍고 싸야 하거든요. 이게 기본인데 진짜 이번에 S25 시리즈의 성공 공식이었죠. 이번 갤럭시 25 엣지는 예쁘고 가볍고 요거는 진짜 만족을 합니다. 120% 200% 만족을 하고 가격은 150만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줘야 돼요. 그 사진만 봤을 때는 외관은 별 변화 없구나 이랬었는데 진짜 만져보니까 아이고 진짜 150만원 주고 사고도 충분한 제품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도 실물 한번 꼭 만져보시고요. 제가 조금 더 써보고 롱텀 사용 기로도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얇다. 이게 진짜 그냥 3세대 아이패드 같아. 진짜 그냥 딱 아이패드 3세대 그때 그 느낌이에요. 이게 내가 이거 블랙을 들어서 그런가? 그냥 진짜 아이패드 같음. 너무 아이패드 얘기만 했나? 진짜 레알.